또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네. 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도커 프로젝트에서 제가 DB가 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쵸? 네. DB가 되고 싶은 걸 해가지고, 여기서, 네, 지금 딱 어떤 상태냐면은 딱이 상태죠.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서 이제 DB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걔를 만들었다가 37강에서 제가 이제 클린 빌드를 했을 때 744 요걸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실패했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DB 접속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DB 접속을 왜 찾을까요? 그 DB 접속을 찾는 이유는 네, DB 접속을 찾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테스트가 그냥 한번 돌아요. 빌드를 할 때. 빌드를 할때 여기 있는 테스트가 돈다. 근데 여기 있는 테스트가 돌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실행이 되려면은 실행이 될때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요대로 DB 접속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DB 접속이 일어났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제 로컬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건잘 되는데 왜 서버에서는 안 되냐? 로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여기 액티브가 대부가 돼 있죠. 그럼 대부 정보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안 됐네요. 지금 안 됐는데 제가 XMPP 열어서 네, 이거 서버를 키면 실행이 가능한 거죠. 왜냐? 요런 DB가 있고 요런 ID 패스워드가 현재 있으니까. 하지만 이 리눅스 안에서 요런 DB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7강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 37강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였어요? DB를 설치를 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현재 소스 코드가 이거거든요. 네. 자, 지금 제가 방금 DB가 이제 DB를 깔았잖아요. DB를 깔고 다시 했는데도 뭐죠? 다시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나요? DB를 설치했는데도 왜안 될까요? DB를 설치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네. DB는 있지만 이렇게 접속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여기서 한번 해봐야 돼요. MySQL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보고서 전에 배웠기 때문에 호스트는 이걸 쓰는구나. 그 다음에 유저는 이걸 쓰는구나. 그다음 패스워드는 딱히 없구나. 없으면 패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접속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죠.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이제 디버그 이렇게 빼기빼기 디버그를 하면은 좀더 자세한 상황이 나옵니다. 왜안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빌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인 건지 자세히 나와요. 네, 실패를 했네요. 실패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에러가 쭉쭉쭉 나오네요. 에러가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테스트를 실패해서 나온 테스트가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안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아, 이제 요것도 문제인 거예요. 요것도. 자, 한번 해볼게요.